응답 14.5이에요. 멀티플 바운드. 여러 개를 동시에 바운드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예전에도 좀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입니다. 좀 올렸어. 예,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를 표시하는 거죠. 디버그와 디스플레이를 둘 다 임플멘트하는 경우. 그러면 T는 이건 디버그죠. 그리고 얘는 디스플레이 표시니까 둘 다 지원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지금 디버그만 하는 경우에는 뭐 둘 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T도 디버그, U도 디버그 하는 경우. 예시를 보면은 스트링은 워드, 어레이, 벡터 요 세 가지 있습니다. 컴페어 프린트에서 스트링을 넣게 되면은 컴페어 프린트는 얘잖아요. 여기다가 스트링은 들어야 되는데 스트링은 디버그와 디스플레이를 다 지원을 하나요? 예, 지원하죠. 근데 어레이는 어떻게 되나요? 어레이는 요건 되죠. 디버그는 지원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어레이가 안 하죠.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은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임플멘트 안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리고 컴페어 타입은 어떻게 되나요? 컴페어 타입은 둘 다 디버그를 하는 거니까 어레이와 벡터. 그렇죠. 어레이와 벡터 둘 다 디버그는 지원하죠. 둘 다 디스플레이는 지원 안 합니다만은 둘 다 디버그는 지원하니까 따라서 요걸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멀티플 바운드이고 웨어 클로즈는 요걸 이제 요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별 다른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뭐 있는지 볼까요? 보시면은 프린트 인 옵션, 프린트 인 옵션 셸프 그리고 임플멘트 포 T 이걸 말 그대로 지네릭한 임플멘테이션입니다. 그죠? 근데 옵션 T이고 얘는 옵션 T가 디버그를 임플멘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T가 디버그를 임플멘트하는 게 아닙니다. 옵션 T가 디버그를 임플멘트하는 거예요. 이 표시는 이 표시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print in option 해서 self sum self가 얘기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 self는 T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메인의 벡터 1, 2, 3 벡터의 print in option 하면은 벡터의 print in option을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들어가는 게 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뭔가 조금 잘못 핀트가 잘못 맞으면은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 벡터에서 print in option을 호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print in option의 벡터가 아규먼트로 셀프로서 전달된 거예요. 그죠? print in option의 셀프로서 전달된 겁니다. 근데 셀프의 레퍼런스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밸류로 전달되고 있어요. 지금 밸류.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예 넘어가는 거죠. 그죠? 벡터의 소유권이 print in option에 넘어와서 그런 다음에 sum self 해서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sum에다 self라는 겁니다. 이게 sum에 self라는 이게 뭐예요? 이게 벡터라는 거죠. 벡터가 self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프린트 돼서 뭐가 나오겠죠. 요걸 한번 출력을 하면은 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짜잔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sum 1, 2, 3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만약에 요걸 좀 바꿔줄 수도 있어요. sum이 아니라 요것을 셀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지워놓고 셀프만 이렇게 프린트를 한다는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셀프가 지금 뭐죠? 셀프는 지금 얘잖아요. 얘가 디버그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because it doesn't implement debug. 그죠? 그래서 얘를 디버그 하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죠. 그래서 위에다가 뭘 하나 적으면 되는데 일단은 구조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 옵션 T가 디버그 한다는 건 얘를 옵션 T가 디버그 하는 거지 이 T가 디버그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벡터를 print in option에 적게 되면 이 벡터가 print in option에 self로 전달되는 거고, 그죠? 이 self로 전달되었는데 self 자체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self 자체는 for T 자체는 디버그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옵션 T의 형태로 디버거를 임플멘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안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되는 거고. 그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 미묘하게 서로 다른 거니까 다른 부분 여러분들 파악을 하고 캐치를 해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령 여기 새로운 어떤 뭔가를 하나 만들어보죠. 넘 해서 뭐 다른 거 있나요? 1 넣겠습니다. 1 넣고 다음에 출력을 프린팅 옵션을 넘버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이게 별거 아니에요. 왜냐니까 이게 지금 지네릭으로 임플리멘테이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T는 뭐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게 요걸 디버거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num을 1 넣었을 때 이 sum 1번이 요걸 지원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sum 1, 2, 3 나오고 1 나오고 그죠? 그래서 요 num이 들어왔을 때 sum 옵션 형태니까 sum 1이 되는 거지 sum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sum 1이 되는 거지 그냥 1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